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. 앞서 배운 기술들이 발의 모양에 변화를 주었다면 이번 기술은 팔의 모양에 변화하는 것에 신경을 써줍니다. 흔히 X자 뛰기라고도 하는데 이 기술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 줄넘기를 잘하냐 못하냐를 나누곤 합니다. 엇걸어뛰기는 중급 이상의 기술에서 응용 동작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초를 잘 배워둬야 합니다. 이제부터 모양 만들기라는 말을 쓰도록 할 텐데요. 모양 만들기는 줄이 내 몸을 통과하기 전에 줄을 U자 모양으로 미리 만들어 멈추어 봄으로써 동작의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연습법입니다. 엇걸어뛰기를 할 때에도 먼저 모양 만들기를 한 후에 양발로 밟아주는 연습을 합니다. 그리고 양손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거울을 보고 연습합니다. 연습할 때 항상 양쪽을 다 연습해 줍니다. 무슨 소리냐 하면 한번 왼손이 위로 가도록 했으면 다음은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연습합니다. 엇걸어뛰기를 할 때 팔의 교차점이 너무 높으면 줄이 올라와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교차폭이 너무 좁으면 몸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적당한 교차점의 높이와 폭을 만들도록 연습합니다. 엇걸어뛰기를 팔에만 의지해서 하다보면 줄이 꼬이곤 합니다. 줄이 꼬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엄지를 하늘로 향하게 한 후에 무한대 모양을 그려주며 손목을 돌리는 것을 연습해줍니다. 오늘 배운 엇걸어뛰기 기술들을 연습해보세요. 그리고 이 기술을 익히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